여러분들, 아이와 할로윈 준비 이제 많이 하고 계신가요?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이 할 것도 없이 우리의 책으로서 한번 즐겨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 시리즈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 머미 리들 두 편에 걸쳐서, 이 퀴즈 수수께끼 재밌는 거 뽑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요번에 세 번째로 크리피 리들스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이 크리피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이런 해서 제가 할로윈 단어들도 따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렸죠? 그거 꼭 링크해두실 테니까 먼저 엄마가 공부해두시고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즐겁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크래피는 무시무시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크래피 리들이나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머미 리들은요, 좀 미국 문화를 알아야 되고 또 단어들을 좀 알아야 아이들이 이 책을 즐겁게 풀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함께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오늘도 문화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미리미리 엄마가 아셔서, 요거 아이들에게 알려주셨어. 재밌는 표현들 많습니다. What do werewolves say when they meet? What do werewolves say when they meet? 여기서는 werewolf들이 만나면 어떤 인사를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인데요. werewolf라는 걸 알아야 되겠네요. 제가 werewolf가 아니고 werewolf 이렇게 합니다. werewolf는 바로 전설이나 미신의 늑대 인간입니다. 우리 늑대 인간 많이 들어봤는데요.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들들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How old do you do? How old do you do? 이런다네요. 바로 아울이 울부짖는 늑대 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How do you do가 아니고 How old do you do? 이런다네요. 자, 그 다음에 What do girls like to do at the amusement park? 바로 놀이동산에 가면 굴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인데요. 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거 할로윈 단어들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요. 우선 굴을 알아야 할것 같아요. 굴은 아랍 신화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괴물이라네요. 그래서 천일야화에서 많이 등장한다 하는데요. 이들은 주로 묘지 주변을 배회하며 인간의 육체를 먹거나 재물을 빼앗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은 사막에 살면서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꾀하거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로 변하기도 한다 해서 시체 도둑이에요. 우리가 말로 한마디 하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섭취한 인육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요. 으시시하죠? 자, 그래서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놀이동산에서 라이더, 롤러코스터. 우리 원래 롤러코스터잖아요. 근데 라이더, 롤러코스터, 고스터 이렇게 됩니다. 요거 좀 알아야 재밌겠죠. 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어요. 자, 보세요. Why did the little fins just join the protest march? 왜 little fins? 요거 friends가 아니고 fins예요. 우리 fins를 알아야 되는데요. 악령, evil spirit인데요. 제가 five little fins 해서 그책 정말 좋은데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잘못 알고 five little friends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fins를 아시면 그렇게 안 보고 꼭 같이 한번 봐주시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 작은 악령들은 왜 시위 집회에 행진하느냐라고 했는데요. 바로, they thought it was a demonstration. 그들은 이게 데몬, 바로, 악령, 악마들의 시위행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몬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시위에 참가했다네요. 요거 문화. 그 다음에, Why didn't the little skeleton want to go to the party? Didn't want to go to the party. 왜그 skeleton은 파티에 가고 싶지 않을까요? Because he had nobody to dance with. 아무도 춤출 사람이 없어서라는데 바로 skeleton은 nobody잖아요. 바디가 없어요. 그래서 춤출 사람이 없대네요. 이렇게 중복해놔서 빗대서 노바디 해갖고 아무도인데 여기서 노바디.
스켈레톤은 바디가 없잖아요. 뼈만 있으니까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알면 아이들 재밌어 하겠죠? 예. 이렇게 문화를 알고, 내 뜻을 알고, 단어를 알면 이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안 그러면 어려워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미리 설명해 드리라는 겁니다. What do sea monsters like to eat? 바다 괴물도 있어요. 바다 괴물들은 무엇을 먹기를 원하는가요? Fish and chips. 아,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영국에서 많이 먹는 fish and chips를 빗댄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괴물들은 fish and chips. 생선하고 바로 배를 먹는다네요. 칩이 아니고요. 또 가보실까요? 이것도 또 음식에 관한 건데 재밌어요. What did the little ghost order at the restaurant? 식당에 가면은 유령들은 무엇을 주문할까요? 따로! 스푸게리. 하, 스푸게리예요. 스파게리 빗댄 말이죠? 바로 스푸크를 알면 도깨비 유령인데요. 우리가 더 많이 쓰이는 거 스푸키, 무서운 겁나는. 그래서 스푸키 워드, 스케어리 워드, 크리피 워드 해서 제가 할로윈 단어 세 편으로 정리해드렸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스푸게리 먹고 맛있게 편입니다. Why are witch twins so confusing? 왜 악마 쌍둥이는 그렇게 구별하기가 좀 혼돈스럽죠? You can never tell which is which. 예, 왜 그래요? Which is which? 이건데 원래는 which is which? 어떤 악마가 어떤 악마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원래 which is which? 어떤 게 어떤 거야? 이런 말인데 그걸 거기다 which 비슷한 발음 tongue twister를 활용한 거예요. which is which?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비슷비슷한 발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재밌습니다. 음식에 관한 건데요. What do ghosts put on their mashed potatoes? 으깬 감자에다가 유령들은 무엇을 발라 먹을까요? 띠리! 그레이비. 원래 그레이브 하면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무덤 많이 나오는데요. 할로윈 단어들에. 자, 그러면 이건 뭘 빗댄 거예요? 그레이비 소스. 바로 그레이비 소스는 제가 예전에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유럽 배낭여행 가가지고 그레이비 소스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뭔진 모르는데 저 브라운색 소스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육류를 철판에 구울 때 생기는 국물에 후추, 소금, 카라멜 이런 거를 넣어서 만든 소스예요. 외국 애들은 많이 먹으니까 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지만 우린 이거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레이비 소스 안 먹어본 애들은 요즘은 다 먹어봤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레이비 요거를 알아야, 그레이비 소스를 알아야 요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재밌게 해놨죠? 꼭 한번 아이들에게 알려드립니다. What trees do zombies like best? 좀비는 어떤 나무들을 좋아하나? 자, cemeteries. 이건 바로 요 단어를 알아야 되죠. cemetery. 공동묘지란 단어를 비슷하게 발음해서 cemeteries. cemetery. 이거 해서 한 건데요. 혹시 좀비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할로윈 단어에서도 정리는 했지만, 좀비, 어떤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죽어버린 몸 그대로 다시 태어난 인간을 말한다. 그래서 호러무비나 판타지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대상인데, 썩은 시체가 무덤에서 걸어나와 다니는 모습으로 자주 표현되죠. 그래서 좀비 아이들 좋아하는데, 어떤 건지. 다음번에도 또 좀비가 나오네요. What did the zombie eat after he had a tooth? Taken out. 치과에서 이빨을 뽑은 다음에 좀비는 무엇을 먹을까요? 따로! The dentist! 옆에 그림이 좀비가 치과에서 뭐 입을 다시고 나오는 거네요. 징그럽지만. 치과 치료하고 나서, dentist. 어떠신가요? 이 책도 정말 재밌게 해놨죠? 엄마 끌고 가서 사달라고 할것 같아요. Creepy Riddle. 무서운 게
긴 책이지만 제가 이렇게 재밌는 포인트 몇개 집어 왔는데요. 더 길고 많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머미 리드, 크리피 리드를 해서 세 편에 이어서 수수께끼 퀴즈, 할로윈에 풀수 있는 퀴즈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이들과 재밌게 한번 요 책, 요번 할로윈에 활용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할로윈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즐거운 할로윈 복장 뭐 이런 거 놀이 많지만 책으로도 즐겁게 이렇게 아이들과 즐길 수 있어요. 조금만 문화적인 거, 단어적인 것만 엄마가 알려주시면 즐겁게 풀수 있겠네요. 구독해서 봐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